안녕하세요, 더빙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스타봇이라는 게임이고요. 그러면 부팅하기. 어? 뭐지? 바로? 응? 작동이 되잖아! 어, 세상에! 내가 뭘 했어, 매트! 이게 바로 네가 빚진 달걀의 결과물이야. 뭔 소리야? 안녕! 난 릴리야. 릴리라고 불러주렴. 뭔 소리야? 어머, 다른 건 다 챙겼는데 네 소리 상자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니! 아님, 매트가 그랬나? 걔가 이미 작업을 다 끝마친 줄 알았는데... 뭐, 이제 걘 나한테 더 많은 계란을 빚질 일만 남았네. 계란을 빚지다? 무슨 말이지? 뭔 소리지? 미안, 혼잣말이었어. 아, 애한테 한 말이 아니었네요, 아까 전에도. 네가 아직 말을 못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겠구나. 안 좋은 소식 전해서 미안한데 지금 처리해야 할 일이 소리상자 말고도 산더미야. 하지만 널 폐기해? 천만의 말씀! 혹시 간단한 심부름 하나 해줄 수 있겠니? 첫 번째 로봇 시험이 될 거야. 네가 그렇게 생각해야겠지만. 뭔 소리야? 아, 그래. 고개를 끄덕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니? 그럼 끄덕여보죠. 오, 잘했어! 멋지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집중만 잘하면 된다고. 매트는 위성 북동쪽의 한 연구소에 있을 거야. 밖에 나가서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맨 오른쪽 건물이야? 매트한테는 미리 메일을 보내놓을게.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지? 스마일. 좋아. 조심해서 다녀오렴. I love you. 제가 그 게임 제목에 그 스타봇이라는 애네요. 모드가 뭐죠? 생각.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할 수가 없네. 막 뒤져볼 수 있나? 식물. 얼룩투성인 노트. 쓰인 글씨를 못 알아보는 거였고요. 식물이 엄청 많이 있네요. 복잡해 보이는 알고리즘. 남는 공간에 꽃을 그린 낙서가 있다. 반쯤 완성된 로봇과 건장한 정비사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모니터에 뭔가 쓰여있지만 글씨를 읽을 수 없다. 물뿌리기다. 여기 옥상이네요. 북동쪽이라고 했으니까 북동쪽으로 가야 되겠지. 나비다. 나비를 만져도 뭐가 없어요. 근데 너무 분위기가 굉장히 아름답네. 우편함 안에 글씨가 쓰여있는 소포가 있다. 하지만 쓰인 글씨를 읽을 수는 없었다. 글씨를 잘 모르니까. 뭐야? 나중에 여기서 제일 큰 산을 오를 거야. 제가 오르겠다는 건가? 파란 노트를 찾았다. 파란 노트가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고. 우주에 떠있는 달걀 그림. 달걀이 돈인 걸까요? 뭘까요? 달걀의 의미는 무엇일까? 금 같은, 돈 같은 약간 그런 걸까? 주황노트, 매우 친한 두 달걀. 나갑시다. 기본으로 2층 집이네. 여기 집들은 부럽네. 나는 램프직이야. 좋은 아침이야. 아침이야? 어두컴컴한데? 동물 친구들이 많이 있네. 동물 친구들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또 달걀 그림이 또 있어요. 실존하는 위기에 처한 달걀 그림? 똑같아 보이는데? 아까 전이랑? 야! 남이 쓴 쓰레기통을 그렇게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 나보고 대체 뭐라고 생각하라는 거냐? 어떻게 내 집에 들어온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내 집 마냥. 여기 뭔가 있다. 다른 과일 안에다가 크림베리를 우겨넣는 사람들. 그게 누구든 정말 힘이 세다는 것만은 알겠어요. 그래. 나도 크랜베리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과자라든지 또는 빵이라든지 건포도 이런 것도 싫어하고 뭔가 넣는 거 싫어. 코끼리를 잡아먹는 뱀을 그린 그림. 자, 나갑시다.
맞아요. 그들만이 알 수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 무슨 창고랑 이어져 있는 것 같다. 어? 저 사람이 그 사람 아니야? 알 수 없는 부품, 버려진 부품, 옹기종기. 꽃 화분 사이에 보이는 과학자가 곤히 잠들어 있다. 자습 노트. 달걀. 우와! 이럴 수가! 너 움직이잖아! 와, 엄마! 생각보다 빨리 작동하는군! 릴리가 널 보낸 거야? 작업은 다 끝난 건가? 난 말을 못해! 어허! 알겠군! 메일 내용이 어떨지 짐작이 가는구만! 설마 소리 상자 깔아두는 걸 잊은 거야? 아, 끄덕끄덕! 아우! 그거 미안하게 됐네! 마침 부품이 몇 개 더 필요하던 참이야. 근데 지금 당장은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해서 따로 부품을 가져올 틈이 없어. 아, 네가 나 대신 그 부품들을 상점에서 가져와주면 당장 작업에 들어갈 수 있어. 할 수 있겠니? 아, 그럼 제가 해야죠. 그러면 잉, 아무도 날 챙겨주지 않아. 내가 해야 해. 끄덕. 우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성실할까. 아, 상점으로 가기만 하면 돼. 상점은 위성의 남서쪽에 있어. 상점 앞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들어가서 점장님에게 이 영수증을 건네줘. 그럼 물건을 주실 거야. 영수증을 얻었다. 행운을 빌어! 넌 해낼 거야. 그래요? 복잡해 보이는 도표. 이렇게 바닥에 잡동사니를 너저분하게 놓으면 위험하다고. 그렇군. 위험하죠. 여기도 2층이네. 여기도 컴퓨터가 있고 뭐가 되게 많아요. 몸체, 다이어그램, 달걀 투성이, 노트, 날달걀 찌꺼기. 윽 더러워. 굳이 악 쓰면서까지 글을 읽어볼 필요는 없겠다. 날달걀? 내 침대 밑에 확실히 뭔가 있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나 궁금해서 침대 밑을 보고 잘 자라고 말해봤어. 침대를 쓰셨던 분들은 저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나는 평생 내 집에서 요만 깔고 잡아서 저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그걸 더 생각하게 되더라. 닭고기 수프를 만들어봤는데 아직 안 먹어봤니? 한번 먹어볼래? 아, 양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난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걸 치우기도 곤란해. 냉장고, 냉동실 이런 데 넣으면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이, 얼마나 많이 만들었길래. 뭐 그림이라고? 그림이 없는데요? 그림이 없는데 왜 그림이 있다고 나누지? 저기 안에 그림이 들어가 있나? 기본으로 컴퓨터 하나씩 있네. 달걀 그림. 달걀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쟤네들이 품는 것도 아닐 테고.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 여기 도서관 같은 데인가 보다. 일단 뭐 물어보죠. 하이. 안녕, 도움이 필요하니? 영수증을 보여줘야지. 영수증 갖고 왔구나. 주문한 부품들은 여기 올려둘게. 여기 있어. 소리 상자 부품을 받았다. 오예. 여기서 사야 할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는지 세 번이나 까먹었어. 세 번이나 까먹었다니. 시금치를 많이 먹어야겠는걸? 기억력 향상에 굉장히 좋단다. 하지만 시금치 만들기 좀 뭐라지, 어려워. 맛있게 양념하기 어려워. 은근 어려워. 뭔가 어려워. 부품을 얻었으니까 가면 되나? 더 조사해보고 싶긴 한데.
그렇게 쳐다보지 마. 나무 뒤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숨어 있는 거니까. 그렇구나. 이게 뭐야 여기? 봤던 건가? 가끔 내 이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돼. 그런 걱정 할 수 있지. 다들 한 가지씩 고민을 하고 있네요. 저는 전생에 별이었어요. 별들은 자기 자신의 환생주기가 언제쯤인지 다 안대요. 하지만 이젠 나도 눈이랑 귀, 손이 달려있다 보니 가끔은 언젠지 잊어버리고 살아요.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있는 걸까? 아, 시련을 겪는 다이아 그림이군. 그냥 저렇게 자빠져 있는 건데 시련까지 겪고 있을 줄이야. 가보죠. 저긴가? 여긴가? 아. 소리 부품 가지고 왔어요. 어! 딱 맞게 가져왔군. 고맙다, 꼬마야. 아, 지금 당장 고칠 수 있겠어. 잠깐 동안 네 AI 전원을 꺼둬야 할 것 같아. 우리가 아직 이걸 못 끝냈거든. 하지만 걱정하지 마. 문제 없을 테니까. 그럼 간다. 전원이 꺼졌다. 꺼진 전원 속에 나인가? 뭔가 파래. 오, 빛이 새어나오는 조그만 새싹. 안녕. 내 정원에 온 걸 환영해. 밟지 않게 조심해. 별들 다칠라. 어? 왜 말 안 한다 이제? 여기가 네 정원? 이 식물들 다 네가 키운 거야? 난 여기서 별 식물을 돌봐. 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말이야. 내가 없으면 이 식물들은 건강한 별로 자라지도 못하겠지. 우와! 나도 별 식물 돌보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니까 너한테 가르쳐줄 수는 있어. 각 식물에 일정한 패턴으로 별가루를 조금씩 뿌려줘야 해. 네가 이걸 하다가 잊어버리거나 슬퍼지거나 피곤해질 수가 있어서 어려운 거야. 하지만 괜찮아. 기억해둬. 어쨌든 식물을 키우다 보면 슬프거나 피곤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넌 이해 못해. 과연 그럴까? 받아! 별가루 주머니를 얻었다. 잦은 별가루는 여기다 넣으면 돼. 고마워. 당장 써봐야겠어. 어떻게 쓰지? 아이템 별가루 주머니. 이건가? 아직 어려. 제법 자란 식물. 어떻게 하지? 여기다가 이렇게? 자, 알려줘. 다시 알려줘.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라고 했었지? 까먹었어. 들고 다니고 있을땐 그냥 나가면 되나? 별 식물 발견! 안녕하세요. 아니요! 예쁘게 생겼네. 고마워요. 저는 아직 예쁘지 않아요. 꽃이 피기 전인데 붙잡으셨네요.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나은 무언가로 자라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춥네요. 여기
배도 고프고. 내가 보살펴줄게.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바람 같은 건 느껴지지도 않잖아. 그리고 나 이제 너한테 줄 별가루도 찾으러 갈 거야.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그동안 제가 이렇게 잘해준 이는 없었거든요. 당신을 만나서 기뻐요. 정말로요. 여긴 별가루가 그리 많지 않나요? 하지만 적은 양이라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알았어. 내가 찾으러 가볼게. 찾으러 가자. 어, 저건가? 별가루. 별가루 찾았다. 이거 얻은 채로 그냥 가면 되나? 별가루 주머니가 있는데 별가루 주머니에다가 안 넣고 그냥 가방에다 막 넣나 봐. 어? 벌써 찾으신 건가요? 여기에 뿌려주세요. 여기? 이제 좀 낫니? 물론이죠. 고마워요. 별가루를 이렇게 빨리 먹어본 건 생전 처음이에요. 근데 이건 너무 작은 알갱이들이네요. 귀찮게 하고 싶지 않지만 이걸로는 영 배가 안 차요. 더 가져오면 돼. 뭘 걱정이야. 아, 정말 마음씨 고운 분이세요. 근데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당신이 늘보 괴물한테 잡히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게 뭔데? 느릿느릿한 생물 말이에요. 무서운 생물이에요. 어떻게 생겼어? 저도 몰라요.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게 무섭다는 걸 어떻게 알아? 소리로 듣거든요. 끔찍한 소리인데요. 당신이 그 괴물한테 잡아먹히기라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네가 계속 굶주려도 안 돼. 조심하면 되잖아. 오케이. 조심하자. 늘보가 어딨어 근데? 어, 잘못 온 것 같은데. 다시. 별가루 찾았다. 받아. 아, 훌륭해요. 고마워요. 이번엔 좀 괜찮니? 네. 근데 이번엔 무슨 일이야? 또 당신을 귀찮게 하고 싶진 않은데 아직도 조금 배고파요. 하지만 이미 나를 충분히 도와줬어요. 아, 그런 건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니야. 난 돕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네가 좋으니까. 어, 나도 당신이 좋아요. 당신이 또 자리를 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에이, 다시 올 건데 뭘. 늘보 괴물 꼭 조심해요. 당연하지. 걱정 마. 가자. 늘보 괴물. 늘보 괴물. 나 길 잃은 거 아니야? 어, 나 길 잃은 것 같은데? 어, 됐다. 어, 많이 자랐다. 어, 돌아왔군요. 별가루 더 가져왔어. 항상 고마워요. 이제 충분한 것 같아요. 그동안 이렇게 제대로 먹어본 적은 없었어요. 달라 보이네. 제가요? 키가 조금 커진 게 느껴지긴 해요. 그리고 제 꽃잎이 조금 들어왔어요. 이걸 어떻게 다시 붙일지 생각해봤는데 괜찮아 보이나요? 당연하고 말고. 그렇게 생기니까 예뻐. 별을 닮아가는 것 같아. 저는 별 식물이니까요. 별가루 덕분에 더 빠른 속도로 자라고 있어요. 사실 저 아까랑은 다른 느낌을 이미 받기 시작했어요. 괜찮은 거지? 괜찮아요.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기분이 들어요. 그냥 어떤 것 같냐면, 아, 왜? 신난다!
얼마나 아름다워졌나요? 어? 어? 방금 들었어요? 아까 당신이 웃긴 소리를 냈어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봐요. 나는 웃긴 소리를 내지도 않아. 재밌었어요. 별가루 더 없어도 돼? 이제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전 별이니까요. 당신과 같이 다녀도 될까요? 당연하지. 당신을 늘보 괴물로부터 지켜주고 싶어요. 그래? 고마워. 빨리 가요. 별이 이제 저랑 친구가 됐군요. 그러면 저는 별로 보실 텐데 이렇게 함께 다니는 건가? 오! 아, 정말 긴 밤이었어. 어디나 있는 깨진 날개란쯤이야. 무시해버리자. 뭔 소리야? 잠깐 가만히 있어봐. 그래, 그래. 계란이 네 팔에도 좀 묻었네. 뭐라고? 그래, 그래. 걱정하지 마. 이 정도면 되겠지. 말을 한번 해보겠니? 자, 반가워요. 이제 이 사람?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한테 할 수 있겠죠? 말을? 어서오세요, 외로님. 자, 반가워 해볼게요. 요거 봐라. 역시 빨라. 재밌군. 확실히 로봇 클리핑이 있잖아. 방금 그 소리는 정말 진짜 같았는걸. 너도 좀 깨끗거리는 목소리구나. 마음에 들어. 고마워요. 고마워, 릴리. 아, 그게 말이야. 릴리가 글씨 인식 프로그램이랑 관련해서 메일을 보냈었거든? 메일을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 피곤하게 해서 미안하지만 릴리를 위해서라도 심부름 한 번 더 해주지 않겠니? 네, 괜찮아요. 죽이네. 도서관에 가서 8,900개의 언어 패키지를 달라고 해. 시내의 중심을 기점으로 동쪽에 있어. 그리고 릴리한테 가봐. 걔가 설치를 도와줄 거야. 알았어요. 고마워, 친구. 가자. 그 도서관이라면 거기만 하는 거겠지? 내가 그때 달라고 했던 거기? 아닌데. 미안해요. 얘인가? 이 사람한테? 여기 아니야? 어서오세요, 몽님. 양그리. 양이 되게 많네. 안에 다망색 머리카락에 펄럭이는 망토를 맨 자그맣고 예쁜 사람 그림이 들어있다. 누구지? 뭐 이렇게 두 개나 있어. 여기 세 개. 네 개. 다 사람? 도서관이 어디지? 여기가 도서관인 줄 알았는데 나는? 여기다. 아, 오케이. 나 아예 동쪽이 저쪽인 줄 알았는데 애매하게 있네. 도움이 필요하세. 지금 배가 고파서 도무지 못 참겠어요. 당장 따뜻한 음식이 없으면 안 되겠어요. 뭔 소리야? 내가 어렵게 왔는데 뭔 따뜻한 음식을 찾고 있어? 배고프다고? 어쩌라는 거야? 미안하지만 나도 땡전 한 푼 없단 말이야. 뭔가 음식 갖고 있는 애들이 없었는데 근데. 그래, 이 수프. 좋아, 고마워. 수프를 받았다. 오케이. 이거였네. 그래, 남는 수프 어쩌고 냉동고에다 넣으라고 얘기했었는데 일단락 했었는데. 자, 수프 줘. 우와, 수프라니. 저같이 낯선 사람에게도 음식을 아끼지 않는 당신. 당신이야말로 최고의 슈퍼맨이에요. 수프 주는 사람 말이에요. 지금 이거 개그한 거예요? 와우. 혹시 제가 한 말을 캐치 못하셨다면 도서관 사서가 아니면 모를 말장난으로 그쳤겠죠?
로봇도 말장난 이해하나요? 말장난 좋아해요. 그렇군요. 이제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8900개 언어 패키지가 필요하댔어요. 릴리가요. 그럼 당신이 혹시 그 릴리에? 릴리는 본인이 말장난에 반응 잘해주는 AI를 만든다는 걸 잘 알더라고요. 당장 구해다 드릴게요. 8900개 언어 패키지 여기 있어요. 언어 팩을 받았다. 릴리한테 안부 전해줘요. 흥. 근데 쟤는 뭔가 여우같이 생겼는데? 귀가 엄청 크네. 릴리. 그거 혹시 언어 패키지니? 고마워. 맞게 가져왔네. 매트가 너더러 이 위성 곳곳을 왔다 갔다 하도록 시켰다더니 꿈이야 생시야. 적어도 너는 길치가 아니어서 망정이지. 길치였는데요. 죄송합니다. 길치에다가 기억력도 별로 안 좋은 스타봇이었어요. 이 동네가 워낙에 작고 조용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친절한 덕분이었겠지. 그래서 난 여기가 좋더라. 또 주변에 진짜 흙이 있다는 거? 옛날에 살았었던 위성탑이랑은 확실히 다르지. 거기 사람들은 건물 옥상에 또 건물을 지어. 바깥에서 자라는 식물을 위한 방이 없다는 게 참 끔찍해. 안 그래? 너도 인공공기가 아니면 숨을 오랫동안 참을 수 없잖아. 어쨌든 난 이걸 좀 설정해둬야 해. 다 하려면 좀 걸릴지도 몰라. 그동안 내 식물에 물을 조금만 줄 수 있겠니? 아, 오케이, 알았어요. 그래서 식물을 이렇게 많이 키우고 계시는구나. 고마워. 여기 어딘가에 물 뿌리개를 놔둔 기억이 나는데. 그거 저 알아요. 저 옥상 위에 갔었는데 물뿌리개가 있더라고요. 얘가 주인공인가요? 우와! 정말 너 맞아? 전에 만났었던? 네, 맞아요. 저예요. 물뿌리개 안에서 뭐하는 거야? 늘보괴물을 피해 숨어있었죠. 늘보괴물을 피해? 여긴 그런 거 없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당신과 같이 다녀도 될까요? 당근이지. 그럼 이거 뭐냐고 물어보지 않을까? 엄마 저거 뭐야? 이러면서. 다 끝낸 거니? 어? 저 별은 어디서 찾았어? 물뿌리개 안에 있었어요. 그거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별꽃은 여기 둔 적이 없었어. 다른 연구소에 있던 씨앗이 물뿌리개 안으로 흘러들어가기라도 한 건가? 별꽃이 있었어요? 응, 다른 연구소에서 재배하고 왔지. 와, 제가 어떻게 키우는지 알아요. 네가? 어머, 어디서 배웠니?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신다면 전 그냥 제작자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것 뿐이라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약간 제가 그냥 잘해요. 예, 태생부터 잘한 그런 겁니다. 위키 내용 중 일부분이 네 AI에 잠깐 노출됐었던 모양이네. 별식물은 여기서 찾기 굉장히 드문 생물이야. 별식물이 자라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말이야. 왜요? 별을 키우려면 물 대신 상당한 양의 별가루가 필요하단다. 하지만 별들이 여기에 정착하게 되면 별가루 찾기가 정말 어려워져. 그렇게 수많은 별들이 자기도 모르는 곳에서 방황하거나 다른 곳으로 흩어져 죽음을 맞이했어. 이 위성엔 또 다른 별꽃이 자라기에 충분한 양의 별가루가 있을지 조금은 의심스럽구나. 안 돼요. 나는 별이 좋은데.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직 어딘가에 종종 별가루를 퍼뜨리는 별들이 남아있으니 말이야. 어? 이게 뭐지? 물뿌리개 안에 별가루가 들어있어. 조금이긴 하지만.
이 별 친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흘린 건가 봐. 아, 놀라워. 이 정도 양이면 식물 하나로도 충분하겠어. 그럼 길들일 수 있어요? 당연하지. 네가 위성행 기차에 탈 준비가 끝나면 직접 해볼 수 있게 해줄게. 네, 가게 해줘요. 우와, 너무 들뜬 거 아니야? 아, 잘 됐네. 어차피 네 AI 때문에 작업물을 구하러 예전 연구소로 가려던 참이었거든. 근데 위성행 기차가 뭐예요? 아, 위성행 기차는 이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위성 사이사이를 지나다니는 베리베리 스페셜 기차란다. 하이브리드 초광속 기차라고 하면 되려나? 아무튼 방금 막 이 프로그램을 모두 짰으니 프로그램을 설치해줘야 해. 자세한 건 다음에 알려줄게. 아, 그리고 이제 나 이렇게 삐리리리리리. 전원이 이제 꺼졌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시간인가 봐요. 여기 굉장히 어둡다. 어머, 뭐야. 완벽한 건 없어, 나 빼고. 다른 별 옆에 있으면 저는 환하게 빛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다른 별들이 너무 눈부시게 빛나요. 나는 항상 다리를 갖고 싶었어. 넓은 평야에서 산책을 하거나 물 위에서 수영도 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느낌을 줄 수도 있으니까.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 아니면 아무도 나랑 대화하려 하지 않아. 난 소원 말고도 다른 것도 할 줄 알아. 예를 들어 뭐 완벽한 요리사가 되거나. 아, 농담이야. 예를 들었다고는 했지만 그냥 내 소원일 뿐이지. 누군가가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다면. 혹시 제가 말할 때 물음표 앞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띄어쓰기 물음표? 에, 더 자라서 구름이 되고 싶어. 안녕. 이건 내 별무리들이야. 얘네들은 되게 잘 놀라니까 겁주지 않도록 해줘. 어? 근데 너는 별이 왜 이렇게 많아? 이 별들을 다 직접 보살펴야 해. 알다시피 별이 식물에서 성체로 자라면 온몸에 나 있던 가시는 사라지고 몸이 정말 연약해져 버려. 맞는 말이야. 근데 그렇게 약해지면 어떻게 돼? 추위에 떨거나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겠지. 가시가 도움이 돼 봤자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잡아먹혀버린다거나. 그건 좀 무섭다. 그게 내가 저들을 보호하는 이유야. 이래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없으면 이 별들은 갈 곳을 잃어버리고 말 거야. 너도 별을 찾는다면 그 별을 지켜주고 잘 이끌어줘야 할 거야. 내가 잘 알아. 내가 잘 지켜줄 수 있어. 쉽지 않을걸. 놀고 싶어지거나 누워서 오랫동안 잠을 자고 싶어질지도 모르니까 어려울 거야. 하지만 쉴 틈이 없어. 이 일도 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믿어. 고마워. 네가 어디로 가려는진 모르겠지만 이걸 줄게. 분필을 얻었다. 여기선 길을 잃기가 쉬울 거야. 길을 따라가다가 표지판에 표시해두면 길 찾기가 편해지겠지? 저작. 나는 별 하나인데 쟤는 진짜 별 엄청 많이 갖고 있다. 여기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어디 갔었어? 아, 그 가 내 친구가 뭐네. 당신이 잠깐 사라지는 바람에 찾느라 그랬죠. 우리 집은 여기서 되게 멀어요. 결국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집도 여기서 되게 멀어. 우리 둘 다 길 잃은 신세네. 당신 주위에 있을 때만큼은 길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미 집에 와 있다는 느낌이에요. 당신 뭐라고 했나요? 아니. 아까 웃긴 소리 냈어요. 다시 해봐요. 네가 말하는 소리라는 게 대체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우린 가야 해. 어디로 가? 개? 자기는 전생에 개였대. 한 번도 본 적 없었겠죠. 뭐 지금이랑은 다른. 네가 이걸 더 자세히 설명해줘야 할 것 같은데. 되게 신났었죠. 별이었던 때보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는 시끄럽기도 했어요. 어? 나도 네가 개였던 때를 봤으면 좋겠다. 언젠가 그럴 수 있겠죠. 아마도. 어? 너랑 개가 되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봤어. 당신은 명작이라고 봐요. 잘 만들어진 휴머노이드라고요. 고마워. 휴머노이드 칭찬이야? 칭찬이겠지, 로봇이니까. 냥? 냥? 와우. 멋지다는 게 뭔지 알아요? 뭐? 당신이 만약 로봇계였다면? 어? 그거 멋질 것 같은데? 아직 개가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 다리가 네 개 달렸고 꼬리가 있는 털복숭이 생물이에요. 당신도 좋아할걸요? 오케이. 봤던 내용이니까 넘어가죠. 이대로 가면 되나? 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모르겠어. 집에 가긴 해야겠는데 그게 가능할는지. 여긴 어딜 가도 이상한 곳이라 아무데나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러다 보면 결국 내가 가야 할 곳이 알아서 날 찾아줄 거란 말이지. 이 나침반이 있으니까. 어떻게 작동시켜요? 글쎄. 나침반을 다르게 잡고 있으면 여기 빨간 침이 움직여. 봐봐. 뾰족한 부분이 널 향하고 있잖아. 당신이 어디를 가든 저도 따라갈게요. 여기 늘보 괴물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늘보 괴물을 만날 일은 없어. 아니, 있을지도 모르지. 출발하죠. 11을 기억해야 돼. 11번에 뭐 준비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기억해. 뭐야,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 점점 더 작아지고 작아져가는 느낌이야. 나는 이기적이고 싶고 이렇게 말해. 날 다시 바라봐줘. 하지만 어쩌면 내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안 들릴지도 몰라. 나 엄청 작아졌어. 미니미니해. 어? 너는 키가 나만 하네? 그렇네. 우리 키가 똑같아. 우와, 항상 나보다 키가 큰 것만 봤는데 널 만나니까 기뻐. 그래? 나는 다들 나보다 큰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모두 나한테 밝히질만 한다고. 저런, 그건 아니지. 너무 슬픈 일이지? 근데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나만큼 키가 작은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하니 좀 낫네. 반대로 이런 난쟁이는 나뿐일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우울해져. 언젠가는 크겠지. 너도 언젠가는 별이 될 몸이잖아. 내 친구처럼 말이야. 자꾸 작네 크네 이런 걸로 신경 쓰지만 않으면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렇다니까. 나한테도 아직 희망이 있구나. 참 재밌는 게 넌 마치 키가 매우 큰 사람처럼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나저나 만나서 반가웠어. 나도. 이걸 받아줘. 꼭 필요할 테니까. 열쇠? 열쇠? 대화는 더 이상 안 되네. 간다. 커졌어요. 가끔 난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가. 그러면 집에 온 듯한 기분이 들어. 응? 집이다.
일지를 볼 수 있네? 우리는 다른 로봇들이 근무지에서 업무 중 사고나 손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주제로 논의했다. 로봇은 위험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구역 지정은 선박과 위성이 로봇을 위험한 지역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다. 허나 난 이 로봇이 여기 종일 붙어있는 걸 원치 않는다. 이 로봇이 위성에서 떨어질까봐 아니면 5분 안에서 바삭하게 구워질까봐 무섭다고만 말해준다면 내 기분이 좀 나아질 거다. 우린 그걸 당장 구현해내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테스트하는데 까다롭고 오히려 편집증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임시로 그 파일들이 동봉된 폴더를 고통인식 플러스 죽음을 두려워함이라고 이름 지었다. 일지 8899년 44월 70일 5시 18분 23초 상상 프로그램 개발을 거의 끝마쳤다. 대부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공간이 넘쳐나는 오픈소스들이다. 버트, 우리는 죽는 걸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상호작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히 긴장하고 있었다. 연구를 조금 더 해봐야 할 수도 있겠다. 이제는 볼 수가 있네요. 열쇠를 찾았다. 또 열쇠가 있어. 각각 열쇠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뭔가 따거나 막 그런 건 같은데? 길 잃기는 참 쉽지.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네가 찾는 목적지까지는 코앞에도 못 갈지도 몰라. 난 여기서 죽는 게 두렵지 않아. 다음 생에 또 다른 아름다운 별 이를 테니. 방금 그거 뭐였어? 여길 떠나야 해요. 저 늘보 괴물이 우리 잡아먹으려 한다고요. 아니야, 내가 널 지켜줄 거니까. 눈을 반쯤 감고 있다. 입을 점점 벌리고 있다. 입안을 확인한다. 열쇠를 찾았다. 뛰어요! 죽는 줄 알았네. 그래도 이 열쇠는 구했으니까 다신 이런 거 하지 않기로 약속해요. 안 할게. 미안. 늘보 괴물이랑 그거랑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너를 볼 때마다 커져가는 작은 감정이 내 안에 있어. 제발 나가줘. 어머나, 뭐야? 안 나가면 어떻게 된 거지? 별식물 키우던 애랑 똑같이 생겼네. 내가 친구의 눈동자가 무슨 색깔이었는지 잊어버렸다는 게 참 믿기지 않지. 그 생각을 꺼내기도 되게 어려워.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얼굴은 항상 비어있어. 여기 근처에 늘보 괴물이 있어요. 조심해야겠어요. 와우 빨라. 현란해. 빠오.
어차피 안다는 거 아니야? 메롱. 그건 아니었네. 여긴가? 세계 열쇠인가? 비어있는 표지판이야. 글 써놓는 걸 깜빡하기라도 한 걸까요? 아니면 지워졌던가? 분필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뭐라도 좀 써볼까? 만약 길을 잃거나 해서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 여기에 뭐라도 써두면 확실히 알 수 있잖아. 저는 분필 잡는 법을 모르는걸요. 난 알아. 써본다. 이거 그림 그려놓은 건데? 그냥 가나봐. 출발. 저기 손 흔드는 게 보이니? 네. 좋아. 렌즈 초점이 바뀌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구나. 이제 너도 이 주변 위성에서 쓰이는 문자를 읽을 수 있을 거야. 한번 아무 글이나 읽어봐. 컴퓨터로 흥미로운 기사를 읽던 참이야. 창을 열어뒀으니 직접 가서 봐도 돼? 아, 그리고 여기 위성행 기차표가 있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안전한 곳에 넣어둬. 오예. 너는 맨 처음 정거장에서 내릴 거야. 우리 연구소는 빌딩 맨 꼭대기에 있으니까 잊어버릴 일은 없겠지? 별가루 챙기는 거 잊지 마렴. 빌딩 꼭대기 연구소에 있는 별꽃에 뿌려줘야 하니까. 아직 꽃이 피진 않았지만 별가루가 충분해지면 곧 피게 될 거야. 그럼 우리는 또 다른 별을 하나 더 가지는 거야. 계속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이지. 다른 별들을 조금 오래 연구해보고 싶구나. 다른 별이랑도 친구가 되고 싶어요. 괜찮을 거야. 넌 행운하잖아. 완벽해. 그럼 행운을 빌어. 조심하렴. 웅덩이 밟지 말고 꽃도 밟지 않게 조심해. 그럼 읽어보자. 기사. 화면에 뜬 기사를 읽었다. 본인과 닮은 형상을 끌어당기는 별이 관측되었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이 특성으로 인해 별들이 단체 생활을 하며 수명을 연장해왔다고 전문가는 주장하였다. 별을 먹는 생물, 일명 스타이터는 별이 혼자 남겨졌을 때 비로소 잡아먹는다고 밝혀진 사실을 추가로 인용했다. 읽지. 오늘 진행한 언어 테스트는 순조로웠다. 우리는 컴퓨터로 이해, 생각 프로그램을 작동시켰고 만족스러운 결과로 끝났다. 매트는 이걸 축하하겠다며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내 토스트를 태워버렸다. 너는 진짜. 8901년 44월 1일 30시 15분 23분. 오늘 아침 식물들이 무척 기분 좋아 보인다. 우린 감정 시뮬레이터로 더 많은 언어 테스트를 진행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신날 때마다 조금씩 말을 더듬었다. 지금은 고쳤지만 말이다. 매트가 안 보이는 사이 나는 몰래 토스트기 안에 있는 토스트를 하나 뽑았다. 매트가 안 보이는 사이 나는 몰래 토스트기 안에 있는 토스트를 하나 뽑아왔다. 근데 이것도 탄 거잖아. 아우씨. 읽지. 44월 2일 나는 매트를 위해 연구소에 있는 식물에 대신 물을 주고 블랙베리를 조금 주었다. 식물에겐 참 좋은 소식인데 매트는 외출을 잘 하지도 않기도 하고 그리고 이 위성의 흙으로는 그들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 땅은 얇고 침식되어 더 빨리 줄어들고 있으며 시뮬레이션 된 햇빛 주기의 결과 또한 좋지 않았다. 흙은 더 이상 온전하게 유지되기 힘들 것 같지만 과연
사람들이 계속 가루로 된 과일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는 누가 알겠는가? 44월 4일 오늘 매트는 피곤하고 짜증스러워하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묻은 생달걀 주스를 본인의 로봇손으로 닦아내고 있었다. 계란을 어디다 뒀는지 물었는데 이미 본인이 구워먹어버렸단다. 매트가 굉장히 피곤해 보인 것도 있지만 그녀의 예비용 손이 말썽이어서 겸사겸사 도와주기로 했다. 그러다가 매트는 결국 잠이 들고 말았다. 역시 유딩이라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매트를 유아용 침대로 옮겨주고 작업실에서 잠을 잤다. 44월 7일 아 이거 봐, 매트가 개드립 치는 계란 로봇을 만들었다는데 키키키. 야 이거 너무 재밌어. 당연히 친구한테 보여줘야지. 메일. 전송되지 않은 메일을 읽었다. 매트 제발 식물에 물 좀 줘. 그리고 내 토스 좀 그만 태워 먹어. 사랑을 담아서 릴리가 보낸. 기차표 있나요? 기차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편안한 여행 되세요. 슝! 편안한 여행. 와우. 오늘 다른 행성에서 내 사촌을 만나고 왔어. 지분이 그렇게 많은 곳은 처음이야. 우와 뭐야, 아까랑 분위기가 또 다르네. 위성의 탑. 이 위성에 있는 집들은 다 위에 지어져서 층을 이루는데 집을 찔 공간이 없어서라네. 지붕도시 같은 게지. 아래층에 있는 집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 인간도 별들도 무너지고 있어. 그럼 이제 뭐가 남는 거지? 갑자기 또 심오해지기 시작했어. 두 의자가 있는 집에서 혼자 살았다. 나는 그 두 의자를 동시에 앉으려고 노력했지만 가끔은 다른 의자에 한 번 더 앉는다. 다른 의자가 나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또 집이 또 있어. 연결되어 있네. 사랑의 노트. 네가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대도 괜찮아. 크래프를 가져왔어. 또 네가 원한다면 잠들기 전까지 계속 네 손을 잡아줄 수도 있어. 크래프? 내 윗집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여서 꽃을 선물하려고 해. 근데 난 지금 병에 걸려서 직접 전해줄 수가 없어. 이 꽃다발을 대신 가져다 줄 수 있겠니? 고마워! 꽃다발. 또 이거 포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달걀과 달걀 그림. 병에 걸렸다니. 잠시만요. 카톡 소리 좀 끄겠습니다. 소리. 에이미니? 들어와. 아랫집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아프대서 제가 이 꽃을 대신 전해드리러 왔어요. 이거 장미잖아요. 예쁘네요. 혹시 필요하면 하나 가져갈래요? 고마워요. 하얀 장미를 얻었어. 예쁘지 않아요? 꽃이 하얀 게 너랑 비슷해. 전 하얀 꽃이 좋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멀리서 대화해, 얘들아. 가까이 가서 전해주면서 얘기해야지. 아픈 노트. 우주의 키스도 내 병을 고쳐주지 못했어. 둘 다 병에 걸렸구나.
천장에 매달린 천진난만한 달걀 그림. 하루빨리 그 친구 기분이 좀 나아져야 할 텐데 말이에요. 잘 대해주고 다정한 친구예요. 이상하네요. 아직도 여기 그 향기가 배어있다는 게. 말을 주저리주저리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네가 그 별을 쳐다보고 있으면 불빛이 들어와. 로봇은 그런 게 가능하구나. 쓰레기통에 뭐가 없네. 우와, 별을 갖고 있구나.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 난 우주 전문가거든. 전문가? 별가루를 어디서 더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알려주실 수 있냐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삑삑아, 쉿. 지금 생각하는 중이잖아.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면 제발 조용히 해. 이래서는 잡생각 전문가잖아. 이건 이상한 별이군. 얘가 어디서 나타난 건지, 나이는 몇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 아주 평범하지 않아 보여. 이 녀석 아주 독특하게 구성되었어. 그렇게 믿어. 내 전문적인 분석에 의한 거야. 구성이요?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거야. 별은 죽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어. 심지어 우리도 별들로 만들어졌지. 에? 죽은 별로 사람들을 자라게 해요? 그럴 리가. 전문가 전문가가 그 죽은 별 모시기보다 훨씬 더 복잡해. 전문가가 되기 위해 상당히 긴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와, 그럼 꽤나 똑똑하시겠어요. 자라고 있는 성장기 별이나 별가루 찾는 걸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난 그저 우주 전문가일 뿐이야. 아마 넌 별가루 전문가를 찾아가야 할 거야. 전문가라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네. 우주에 사는 늙어 괴물 따위한테 물어보는 게 더 나을 뻔했어. 갑자기 왜 이렇게 비관적이 된 거야? 재밌는 노트. 하하! 모두가 웃을 때 내가 얼마나 조용한지 생각하려니 웃음이 다 나네. 모자글. 요 근래 내 식물들이 많이 풀 주고 있어. 물 줘야지. 기뻐하고 있어. 물을 줘요, 물을. 물을 주면 이 녀석들이 기뻐하지 않을까? 우와, 내 식물에 대신 물을 줘서 고마워. 너 아주 유능한 로봇이구나. 네가 식물에 물 주는 동안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게 느껴졌어. 재밌네. 아, 여기! 이건 내 성이니까 받아줘. 필기구? 변화를 겪는 달걀 그림. 이 밑으로 내려가려면 옆으로 가고 막 그래야 돼. 별거 아닌 노트를 찾았다. 네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그게 나한테 사과할 일인지 모르겠어.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난 네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 없는데 네가 내 앞에 있는 거잖아. 편지를 쓰고 싶은데 종이가 다 떨어졌어. 어, 혹시 너 종이 있네? 어, 필기 도구를 주시겠습니까? 예스. 고마워 고마워. 이제 편지를 쓸 수 있겠어. 보답하고 싶은데 네 것도 하나 써줄까? 어, 그래. 누구한테 쓰고 싶어? 릴리랑 매트한테 쓸래. 좋아 좋아. 릴리, 매트는 다른 위성으로 이사갔지만 그 둘을 본 적이 있어. 릴리는 내 식물에 대신 물을 줬었고 매트는 냉장고를 고쳐줬지. 넌 뭐라고 할래? 어... 모르겠어.
넌 보통 어떻게 편지를 써? 난 내가 점심에 뭘 먹었는지 얘기하는 걸 좋아해. 난 안 먹는데. 아, 너 로봇이지. 넌 로봇인데 사람다운 면도 있구나. 그럼 오늘 뭐 했니? 오늘 별 친구를 만났어. 아, 좋아. 별이 되게 귀엽네. 그림으로 그려볼게. 별이랑은 뭘 했니? 늘보 괴물을 피해 숨었어. 이 집에는 이 주변에는 늘보 괴물이 없을 거야. 또 다른 건? 다른 생물하고도 대화해봤어. 아, 좋아. 그리고 집안 곳곳에 쓰레기통을 뒤져봤어. 평범하진 않네. 이제 모두의 행복을 빌며 이렇게 끝마칠게. 그리고 다 됐어. 여기 받아봐. 손편지를 얻었다. 우편함에 넣어둬야 해. 고마워. 그래. 몸조리 잘하고. 편지를 얻었네. 난 이야기 공유하는 걸 좋아하는데 한번 들어볼래? 좋아요. 저도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니? 한번 골라봐. 아이와 바다, 아이와 산, 아이와 숲. 뭐가 되게 많네. 아이와 관련된 게 많네. 이건 바다를 항해하던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야. 바다? 그게 뭐예요? 엄청 큰 물덩어리라고 할까? 몸뚱아리? 혹시 사람이에요? 아니, 물덩어리 말이야. 바다는 욕조같이 생겼는데 욕조보다는 훨씬 더 크지. 봐, 여기 그림도 있어. 이거 한번 봐봐요. 하늘에 뜬 별이 물에 비쳐 보이는 게 정말 예뻐요. 물이 되게 많네요. 아무튼 그 아이는 여기서 보트를 타고 있었어. 보트를 타고 오래, 아주 오랫동안 폭풍우와 고요, 햇볕을 데리고 여행을 가고 있었지. 아이는 가끔씩 섬에 멈춰섰고 다시 도출되기 전까지 며칠 동안만 그 섬에 머물렀어. 여행을 떠난 지도 얼마나 지났을까? 보트는 세상 끝부분에 코앞에 다다랐어. 물은 수평선을 넘어 끝없는 우주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지. 어린 모험가는 배가 행성의 가장자리를 넘어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전 엄습해 오는 공포감을 안고 가장자리를 들여다봤어. 보트가 덜덜 떨려 흔들리는데 하늘 위에서 흐르는 물 때문에 끊임없이 보트는 계속 나아갔지. 어린 뱃사공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흩어진 파편들을 피하며 노를 저었고 파편에 한 번 부딪히고는 아슬아슬하게 다른 파편들을 피해갔지. 마침내 물이 느려지고 모험가는 가장자리 끝에서 밑에 있는 별들을 응시했어. 보트는 은하계를 지나 우주의 강에서 여유롭게 항해를 계속했어. 어린 모험가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족감을 느꼈어. 그러고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지. 끝이야. 훌륭한 이야기였어요. 별들을 더 찾아보고 싶어졌어요. 저도 그래요. 기네, 아이와 산, 산. 이건 산을 오르던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야. 산? 위로 뻗은 땅인데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하늘까지 닿는 그런 거야. 여기 그림 있어. 아, 알았어요. 산 근처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야. 아이는 산 밑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살면서 밤에 별을 세는 걸 좋아했어. 어느 날 아이들은 달과 제일 가까운 곳과 별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어. 산을 올라야 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짐을 챙긴 후 아침에 출발했어. 여행의 첫 걸음은 어렵지 않았어. 어린 모험가는 산기슭을 오르며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따라가기 시작했지. 그러다가 밤이 되니 오솔길이 점점 가파라지자 아이는 벼랑 끝으로 떨어질까봐 내심 겁을 먹었어. 겁을 삼키며 하늘에 뜬 별들에 의지했고 정상에 오를 때까지 별들을 따라갔어. 아이는 이런 광경을 두 눈으로 보긴 처음이었지.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은 지평선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멀리 뻗어 있었어. 위에는 불룩한 달이 하늘에 매달린 채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참 매혹적이랬어. 나무 위에 올라간 후 아이는 온 힘을 다해서 달을 향해 뛰어들었어. 그리고 아이는 그곳에서 본인과는 다른 한 아이를 찾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 아이의 피부가 마치 유리처럼 새하얀 탓에 쳐다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 달빛을 등질 정도였으니까. 유령 같았던 그 아이는 하늘로 손을 뻗어 매달린 별을 따고는 달의 빛을 밝혀주는 밝은 정원에 땄던 별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었지. 어린 모험가는 밝은 정원을 보고 또 놀라 입을 담을 수 없었어. 혹시 본인이 도울 건 없냐고 물었었지. 달에 사는 주민들은 본인들의 작품을 보고 감탄할 줄 알며 이를 공유할 수도 있는 친구가 생긴 것을 기뻐하며 모험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 그렇게 나중에 태어날 뒷세대의 셀레스터 가디너를 생각하며 그렇게 나중에 태어날 뒷세대의 셀레스터 가디너를 생각하며 다 같이 달의 밝은 정원을 오랫동안 가꿨지. 끝이야. 어? 정원이라. 깜짝아, 나 뭐 리리가 와우 이런 줄 알았네. 밖에 뭐 소리가 나서. 멋진걸요? 아이와 숲. 이건 숲에 대한 이야기야. 숲? 그게 뭐예요? 엄청 많은 나무들이 다 함께 자라는 곳이야. 아,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짐작이 돼요. 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그림이 있어. 아, 예쁘다. 이 숲에선 별나무가 자라. 이뻐요. 아무튼 그 숲속에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어. 사람들은 나무를 올라 밤에 나뭇가지에서 잘 익은 별을 딴 뒤 아침이 올 때까지 이 씨앗으로 정원을 가꿨어.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조심성 없는 여행자가 밤에 횃불을 떨어뜨린 것이 화근이 되어 숲은 불길에 휩싸였어. 마을 사람들은 도망쳤지. 며칠 만에 사람들의 집과 별들은 모두 타서 재만 남고 말았어. 근데 그중 하나 아이가 눈앞에서 벌어진 참상을 보곤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던 거야. 결국 불에 타 새까맣게 변한 풍경을 홀로 가로질렀어.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은 까맣게 물든 채 죽은 나무들만을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지. 그러다 며칠이 지난 후 촌을 찾기 위해 마을 사람들도 뒤따라 불탄 폐허를 거닐다 폐허의 끝쪽에 다다랐어. 초원은 짧은 작물들이 우거진 곳으로 변했고 곧 또 다른 숲으로 자라났어. 어린 모험가는 이런 어두컴컴한 숲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못 두고 계속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지. 곧 나무들이 가까이 붙어서 더 두꺼워졌고 더 높게 솟았어. 그러다가 나무들이 서로서로 뭉쳐버려서 모험가는 직접 나무를 오를 수밖에 없었지. 모험가는 그물 같은 나뭇가지들을 밟고 비틀어진 사지로 기어오르며 조심스럽게 위로 올라갔어. 이 나무들은 별숲보다도 더 높은 곳에 닿았고 곧 모험가는 그늘막이 천상의 낮은 고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 머리를 내밀자 모험가는 나무 꼭대기의 언덕이 먼 곳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별들이 매달려 있었지. 조심히 보물을 다루듯이 손을 뻗어 별을 가방에 담기 시작했어. 5개, 10개, 20개. 어린 모험가는 가방을 빵빵하게 채우고는 곧바로 밑으로 내려왔어. 돌아갈 때의 여정은 출발할 때보다 발걸음이 더 빠르고 가벼웠지. 모험가는 질문거리로 가득한 마을 사람들을 등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 아이는 챙긴 짐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찾은 별을 흙 속에 잘 심어두었어. 몇 년 후 별나무가 자라 다시 원래의 숲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어린 모험가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지. 끝이야. 멋진 이야기였어요.
언젠가 여기 있는 모두가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별들을 키우기 위해 별가루를 계속해서 모을래요. 길었네요. 재밌는 내용이네요, 다. 갑니다. 여기다 넣어도 되는 건가? 잠들... 에? 잠겨있어. 어떻게 하지? 아니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가다. 에이 난 바보였나봐. 로봇들은 전원이 꺼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그동안 잠을 자는 느낌일까? 아니면 죽은 느낌일까? 너는 알지? 무거운 노트. 어제 돌이라도 삼켰던가? 점점 가라앉는 느낌이었어. 뿔뿔이 흩어진 달걀 조각 그림. 어째서 달걀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거야? 어? 어떻게 고양이가 매일 같은 음식만 먹고 매일 자기 엉덩이를 핥아도 왜 사람들은 그걸 귀여워할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야.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까만 책, 핑크필드, 뭔가 잘못됐어. 싱싱과일, 까만 책. 아, BGM이다. 핑크필드. 뭔가 잘못됐어. 싱싱과일. 노란 노트. 그대는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나를 기다리네. 이게 뭐지? 피에트라, 클라우디아. 어, 안녕. 별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던 참이야. 여기엔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대부분 아직 이름이 없어. 얼마나 슬프던지. 저 별들을 죽기 전까지 잊고 싶지 않아. 너랑 같이 다니는 그 별은 이름이 있니? 물어볼게. 넌 이름이 있어? 제 이름요? 사람들이 널 부를 때 뭐라고 불러? 다들 별이라고만 불러요. 얘 이름이 별이래. 그게 뭐야, 시시하게. 다른 이름이 필요해. 더 특별한 이름 말이야. 내가 네 이름을 지어봐도 될까? 이름이란 게 필요한가요? 다른 별들 중에서도 네 개성을 더욱 살릴 수 있잖아. 이름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오호, 그럼 한번 지어봐 주시겠어요? 내가? 그래요. 새 이름이 갖고 싶어졌어요. 생각해보자. 아, 영호야? 리리는 어때? 마음에 들어요. 듣기 좋은 이름이네요. 이건 뭐야, 아칸데? 안녕? 나는 대통령이다. 대통령? 어디 대통령이요? 나는 이 위성의 대통령이다.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프레지던트 키를 가지고 있지. 유용한 물건 같은데? 어떻게 얻는 거예요? 어떻게 얻었는지는 상관없다. 나 같은 대통령은 항상 중대한 일을 맡아야 하지. 내게 인사를 건네야 할 것이다. 일단은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해야겠는걸. 인사는 왜요? 내가 널 용서했기 때문이다. 용서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넌 죽음으로부터 용서받았다. 아, 그래요? 그래요? 널 용서해준 이유가 뭔지는 안 물어볼 거야? 죽음으로부터 용서받았다면서요. 맞아. 네가 이 문턱을 침범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었지. 여길 떠나라. 안 그러면 다시 사형 선고를 내리겠다. 이상한 사람 같아요. 대통령이라잖아. 대통령? 왕 같은 거 말이야. 별들 세상에도 왕이란 게 있어? 아니요. 왕이나 대통령 둘 다 없어요.
여긴 둘 다 있나요? 보통 하나만 있지. 왕이나 대통령이나 지도자의 종류 중 하나일 뿐이야. 어떻게 해야 좋은 왕이고 좋은 대통령이에요? 정의로워야겠지? 이 대통령이란 사람 계속 같이 써도 괜찮은 걸까? 정말로 해고자 하기 전에 빨리 자리를 뜨자. 어서오세요, 에로님. 모든 책장. 절대 아무에게도 왼쪽에서 두 번째 책장 위에 올려놨다고 하지 말하지 말까! 자, 메롱. 저는 한 번도 웃긴 농담을 툭 던져주는 계란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계란? 로봇도 죽는 걸 두려워할까? 잠을 잘 수가 없어. 왜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 침묵의 노트는 정말 침묵이었어. 혼자만 너무 많은 변화를 겪은 달걀 그림. 이제 뭐 다 와봤으니까 저쪽으로 가보죠 이제. 아, 여기 아니야. 이렇게 건너야 돼. 오케이, 이렇게 가서 위로 올라가자.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털빠진 갈매기님 반갑습니다. 들어갑시다. 오! 여기는 흙으로 덮인 노트. 매트, 식물에, 물 줘! 물이 다 준 것 같은데 이번 건. 매트? 8896년 2월 56일 35시 6분 27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일어나자마자 감각을 잃은 내 손을 보고 깜짝 놀라고야 말았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잠에서 반쯤 깨어있는데 팔뚝이 하나 없다는 사실을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그게 누구라도 혼란스러워했을 거다. 그래도 아마 릴리 행동만큼은 이상하진 않았겠지. 릴리는 본인 의자에서 넘어진 적이 있었고 그때 날 계속 붙잡고 있었다. 결국 땀냄새가 내 옷에 배어버렸다. 에반데. 2월 60일 또 언제는 옥탑방 너머에 보이던 별을 한없이 바라봤다. 별이란 정말 기묘하다. 마지막으로 별을 가까이서 봤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할 수 없다. 끝쪽으로 걸어 올라가서는 손을 뻗었지만 그것들은 저 멀리 둥둥 떠나가 버렸다. 새 손이 필요했다는 걸 까먹고 있었다. 2월 65일 아침에 일어나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전원이 나가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작업물이 손상되거나 없어지는 일은 없었다. 드디어 우린 둘 중 한 명도 손댄 적 없는 나폴리 아이스크림 안에 머시기한 딸기 조각을 완성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옥상에서 별을 바라보던 때가 언제였지? 완전히 까먹어버렸다. 근데도 릴리는 놀랍게도 조용했다. 릴리가 내 손을 너무 꽉 쥔 바람에 손가락 관절을 부러뜨리고 말았다. 그리고는 릴리는 굉장히 집중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엄청 집중했나 보네. 손가락 관절을 어떻게 부러뜨려버려. 이런 표정은 알고리즘이나 AI 프로그래밍에 차질이 생기거나 계란 요리를 시도할 때나 나오는 표정이다. 릴리에게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하늘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지 못했다고 했다. 그렇게 말하자 내 머리에 뇌정지가 오는 바람에 이유를 설명해주지 못했다. 정말 슬펐다. 3월 15일
키보드에 머리를 박고 잠든 릴리를 찾았다. 릴리는 이마로 156페이지를 히유 니을 니은 잉잉잉잉잉잉잉잉로 채웠다. 그녀가 마지막에 잔 때가 언젠지 기억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직접 침대까지 옮겨줬다. 좀 무섭다. 릴리가 원래 이렇게 피곤해 있었었나? 이걸 이제서야 알게 되다니. 릴리가 침대를 완전히 차지해버리는 바람에 난 오늘 밤 바닥에서 자야 할 판이다. 이런 칠칠 맞은 어린애를 나보고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가? 일지 15월 70일 엄마 아빠한테 새 주소 알려주기. 자, 이번엔 릴리 거 들어보도록 하죠. 아, 네, 감사합니다. 난 내 집을 떠나서 매트와 함께 살고 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총 3번의 별순환이 거쳐갔다. 우리는 여기서 꽤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만! 맙소사! 식물 정원을 까먹었었네! 야행성 식물들이 우주 최고로 제일 낮잠 자기 좋은 장소가 방 전체에 깔려있다. 특히 식물들은 엄청난 잠꾸러기 모임이니 말이다. 2월 45일 오늘 별식물을 발견했다. 그 많고 많은 곳 중 배수관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아주 약간의 별가루가 그 밑에 깔려 있었던 걸로 추정된다. 정확히 파악하고 고려한 사항은 아니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약간의 빗물 중에 별가루가 조금이나마 들어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렇다고 이게 더 잘할 거라고는 확신할 수 없었다. 이것보다 더 많은 걸 찾는 건 더 어렵기 때문에. 2월 65일 전원이 나가는 바람에 오늘 우리는 작업을 쉬기로 결정했다. 우린 옥상 가장자리에 앉아서는 더 늦기 전에 마지막 남은 아이스크림을 서로에게 먹여주었다. 약간 질풍노도의 시기대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영영 위로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등을 대고 매트의 손을 꽉 쥐고 있었는데 그러는 동안 내 가치관 속의 우주가 얼마나 움츠러들었는지 깨닫지 못했다. 어쩌면 땅바닥을 오랫동안 쳐다볼 필요가 없어도 되는 작업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2월 75일 새 프로젝트 온 오프를 위한 AI 작업을 진행했다. 우리는 더 복잡한 프로세스에 포함시키기 위해 수정 작업을 거치려고 한다. 따라서 스탠다드 AI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유 경험자 동료 몇 명과 그동안 계속해서 연락해봤는데 그 동료들 덕택에 정말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인간의 의사결정을 모방하는 실험을 해왔고 이게 세밀해질수록 더 리얼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76일 우리는 새 연구소를 찾기 위해 이야기했다. 거기 위성은 몇몇 빈방이 남아있었다. 나하고 매트는 거길 좀 둘러보려고 한다. 그에 맞는 공간을 찾으려면 장소를 두 곳 얻어야 할 듯하다. 우린 다가오는 프로젝트를 위한 더 많은 공간이 절실하니까. 리마인더 노트 보철 손 고쳐두기 디지털 액자. 안에 몇몇 문서들이 들어있다. 매트의 일지 절대 만지지 말걸. 릴리 플래너. 보철이랑 관련해서 귀엽고 짧은 머리를 한 매트와 이야기하기. 옛날에 로봇 디자인 해본 적 있으려나? 메일에 답장하기. 매니저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토론하기. 독립적인 로봇 공학 연구하기. 글 쓴 거 기억하기. 오늘 밤 모든 식물 다 체크하기. 야행성 식물 결과 보고하기. 매트랑 점심 한 끼, 밑줄이 세 번이나 그어져 있다. 매트랑 만나서 독립 프로젝트 진행. 아이디어, 매개 변수 관련 논의. 연구 자료 가져오기. 몇몇 페이지는 사라져 있다. 매트가 집에 오기로 함. 청소! 또 잠들지 않기. 만일을 대비해 알람 맞추기. 매트 생일, 매트의 아이디. 선물 사기,
식물 아니면 스웨터? 매트는 맨날 똑같은 옷만 입긴 하더라. 쿠키. 매트의 아이디? 독립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 매트를 초대해서 모든 걸 파헤치기. 진짜 음식으로 매트 감동시키기. 식물학 정원. 매트를 초대해서 선인장 구경하기. 선인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 매트가 여기에 줄이 다른 날을 넘을 정도로 길게 쳐져 있다. 자, 그러면은 매트 일지 읽어요. 만지지 않는 게 좋겠다? 헐거운 쪽지 몇 개가 손에 빠져 떨어지고 말았다! 주워야겠는걸? 물에 젖은 글, 리필용 종이 쪽지, 편지 초안, 노트를 내려놓... 안녕! 고양이가 와가지고 물에 젖은 글부터 보자. 릴리, 엔지니어링 조수, 내선 번호 4777. 보철학 연구에 대해 묻기, 매일 등록하기. 리필용 종이 쪽지. 매트, 너한테 메일 받았어. 재수없게 엔지니어링 연구소 컴퓨터가 막가는 바람에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렇게라도 글을 써. 네가 이미 쓰고 있는 보철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관련해 너와 논의하고 싶었어. 우리는 여기서 프로젝트를 끝내려고 해. 그니까 이번 달 안에는 만나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동안 네가 쓴 글 좀 보내줘. 너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고마워, 릴리가. 편지 초안. 친애하는 릴리에게 지난달에는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이 새 디자인을 적용하니 정말 유동성이 좋아졌어요. 걸리거나 붙지도 않아서 완전 쩐다고요. 연구소 출신인 다른 누군가가 저한테 말해줬는데 당신은 다음에 진행할 독립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프로젝트에 꽤 관심이 있어서요. 난 엔지니어링이나 프로그래밍에는 재능이 없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곧장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능숙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둘이 같이 일하면 특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풀리지 않는데도 괜찮아요. 저는 당신과 일하는 동안 정말 진심으로 즐거웠으니까요. 다음 태양주기 때만큼은 제가 점심이라도 소개해주세요. 고마워요, 매트가. 뭐야? 저기 떠있는 별들 한번 봐봐. 별을 바라보면 항상 네 생각이 나. 그 말을 들으니 기뻐요. 넌 날 생각나게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 정말 많죠. 근데 그중 하나를 콕 집어 생각하자니 힘드네요. 전 말이에요. 당신이 날 위해 헌신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하나를 계속 기억할 거예요. 누군가가 저의 한 평생 동안 나를 위해 준다는 거. 저로서는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었어요. 처음 그곳에 홀로 남겨졌던 건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난 그게 엄청나게 의미 없는 일이었다는 걸 미처 몰랐던 거예요. 하늘이 항상 정말 어두워 보였어요. 근데 지금 보니 정말 밝은 거 있죠? 당신이 그리워질 거예요. 좀 납득 안 되는 말이네, 그거. 맞아요. 미안해요. 잠깐! 저것 봐봐! 안에 분명 별 식물이 있을 거야. 작은 화분. 저 화분이야? 화분인지 모르겠어. 별가루 뿌려! 와, 이제 어디서 별가루를 얻지? 별들은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별가루를 흘리고 다녀요. 특히 생명이 거의 다 했을 땐 평소보다 더 많이. 좋았어. 별을 더 찾으러 가자. 아래층에 누가 있다고? 왔네? 너 해냈구나? 제길. 여분의 열쇠를 잊어버린 줄 알았지 뭐야. 아, 맞다. 아까 네가 보낸 편지 봤어. 귀엽던데? 우리 그려놓은 거 마음에 들더라. 어쨌든 릴리가 곧 끝마칠 거야. 그러면 우린 네 마지막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어. 마지막 프로그램? 이건 말이야. 이건... 릴리, 이게 뭐죠? 이 프로그램 말이야? 안전주의 프로그램인데. 네, 맞아요, 그거.
안전주의 프로그램? 맞아. 이거 덕분에 네가 다치지 않는 거야. 어? 우와! 그 소리 네가 낸 거야? 멋진데? 네 소리 상자 튠을 좀 조절해 보려고 했었거든. 마치 네가 소리 상자를 좀 많이 고장낸 듯한 소리가 나네. 아, 저기 앉지 그래? 나는 잘 되나 지켜보고 있을 거야. 릴리가 시작할 거고. 로봇의 시스템을 업데이트 하나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로봇은 자기 안에 왔고요. 또 뭐야 이거? 네가 슬프대도 넌 정말 정말 소중한 녀석이야. 네가 묻힌 그 땅은 널 맞이하기 위해 수천 년 동안이나 기다려줬어. 별들이 아름답지 않니? 너도 잘 알겠지. 왜냐면 너도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이니까. 죽지 마! 네가 없는 하늘은 어두컴컴할 뿐이겠지. 여기 생각보다 어두워. 하지만 넌 빛을 내잖아. 널 다시 만나고 싶어. 너의 그 밝은 빛을 하루만이라도 더 보고 싶어. 순탄치 않은 게 삶이지. 하지만 넌 강하잖아. 식물들은 정말 쉽게 발피곤하지. 하지만 넌 너보다 더 많고 강한 것들을 전부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무서운데? 괜찮아. 누구라도 널 만나면 무서워할걸? 그 무서움의 정도가 조금이라도 말이야. 안녕? 안녕. 이거 다 네 거야? 맞아. 네가 할 일의 일부야? 모르겠어. 아마 그럴걸? 항상 어디에 묻었는지 잊어버리니까 여기에 묻는 편이야. 다 묻었다고? 뭘? 별가루를 묻었어. 아주 중요한 일이야. 아마도. 봐, 별가루는 다시 식물로 돌아가지만 네가 묻어주지 않으면 안 돼. 하지만 말했다시피 나는 항상 묻은 곳을 까먹어서 묻은 자리에 비석을 놓고 글씨를 새겨. 뭐라고 써? 글쎄, 난 여기에만 있을 수 없어서 식물들이 다 피어나는 걸 볼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이 작은 식물들이 다 자라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글귀를 적어줘. 또 그래서 식물이 크기 전에는 절대 밟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 보기와는 다르게 섬세한 일이구나. 이거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막상 쓰고 보면 식물도 이 글을 읽을 수 있는지 궁금해져. 나도. 별가루 묻는 것도 해보고 싶어? 여기 바다. 삽. 오,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고마워. 가져가는 거 아니야? 못 가. 점점 다가가진다. 알맞게 그 상태 유지하기. 잊으면 안 돼. 매트. 어? 릴리인가? 널 사랑하는 거 잊지 말아줘. 릴리. 어? 비석 글씨 새겨놓고 오는 길이야? 비석이라니? 어? 아, 뒤에 있던 그거? 아니, 안 했는데. 그래? 정말 괜찮은 애들인데. 나중에 거기 식물들이 자라서 몇몇 애들이라도 써준 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닿을 수가 없어. 도망간다. 별가루야. 쭉 올라가야 되나? 별가루가 쏟아지고 있는데 우산 가져오는 걸 깜빡했어. 내가 기르던 식물 한 쌍이 며칠 전 시들어버렸어.
매트가 있는 쪽으로 손가락을 치켜 세운 것도 아니고 그 어떠한 짓도 안 했는데 결국 시들어버린 거야. 실제로 모든 식물에서 그런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바야. 다행히 시든 식물은 퇴비로 쓸 수 있었어. 쓸모없는 건 없지. 오래된 식물은 새로운 식물의 먹이가 되어주니까. 로봇은 울지 않아. 로봇은 녹슬거나 망가져도 고치면 그만이거든. 하지만 사람은 울어. 사람은 녹슬거나 망가지면 그걸 고치기가 가끔은 힘들 때가 있어. 걱정 마. 네가 네 몸을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줄게. 언젠가 너도 우리를 떠날 날이 올 테니까 너 자신을 직접 돌볼 줄도 알아야지. 찾았다. 당신이군요. 이상하네. 아까 네가 지나가는 걸 봤었는데. 제가 지나가는 걸요? 아까 그게 너였어? 여기엔 수많은 별들이 있고 그 별들은 다 저랑 똑같이 생겼죠. 당신이 잘못 본 거예요. 수없이 많은 별들을 지금까지 봐왔지만 지금 네 모습은 주변 별들이랑은 달라. 네가 도망쳐버린 줄 알고 무서웠잖아.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너 되게 이상해. 날 만나서 기쁜 거 아니야? 미안해요. 사실 난 당신이 오지 않길 바랬어요. 아, 점점 피곤해져요. 미안해. 미처 생각 못했네. 여기서 좀만 쉬었다 가자. 네. 안 그래도 쉴 생각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저를 두고 먼저 가셔야 할 거예요. 뭔 소리야. 아, 난 여기 남을 거야. 너랑 같이 있을 거라고. 글쎄요. 그닥 좋은 방법 같진 않아요.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날 따라와도 돼. 저는 못 가요. 왜 못 가? 거긴 너무 멀잖아요. 먼 길이었을지도 몰라도 내가 널 안고서라도 같이 갈 거야. 또 사실 지금 네가 나한테 말하는 거 진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 네가 거짓말 같은 말을 계속하니까 내 머리에서 이상한 진동소리가 들려. 거짓말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아직 널 보내기 싫어. 안 돼, 안 돼, 안 돼요. 곧 당신 곁을 떠나게 된다고 생각하니 두려워요. 이해가 안 돼. 대체 왜 그래? 그리고 여기 주변엔 별가루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글쎄, 그 이유가 뭘까요? 저도 이제 저들처럼 별가루로 흩어질 차례가 된 거예요. 나는 더더욱 많은 가루를 흩날릴 거고 곧 형체를 잃겠지요. 착각하지 말아요. 나는 당신이 제게 베푼 모든 걸 정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고 또 미안해요. 아니야. 항상 널 만나서 기쁘다고 생각했어. 불쌍하다는 게 뭔지 아직 잘 몰라. 근데 그게 굉장히 피곤하고 무기력한 걸 말하는 거면 나는 지금 불쌍함을 느끼고 있어. 당신 지금 슬퍼하는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이건 정말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제 잘못이에요. 네 잘못은 당연히 아니야. 무서워. 네가 죽으면 어떡해? 이해해줘요. 당신이 영영 하늘을 올려다본 데도 저를 못 찾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 이제 별 같은 건 두 번 다시 쳐다볼 일 없을 거야. 아니요. 아니요. 그런 생각은 말아요. 하늘은 꽁꽁 얼어붙은 것도 공허한 것도 아니에요. 저 다른 별들을 봐요. 언젠가는 저 별들도 다 죽을 거예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고요. 하지만 다르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그 별들 모두 각기 다른 별들로 태어났던 거예요. 당신은 다른 별이나 식물로 변한 나를 또다시 보게 되겠죠? 그리고 당신은 모든 게 별로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당신이 사랑하는 다른 별이나 식물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될 거라고요. 우리가 서로 서먹해진대도 저편에 항상 내가 있다는 걸 알아줘요. 가기 전에 나랑 약속할 수 있어요? 성장기 식물 그리고 별들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요. 계속 갈게. 하지만 우리 둘은 떨어지지 않을 거야. 기억나? 내가 널 집으로 데려갈게. 삽이 있거든. 널 위한 표시도 해줄게. 날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이야. 별가루를 획득했다. 갑시다. 오, 맞춰진다. 쭉. 아무래도 이 별가루를 가져가긴 어렵겠지. 대신 여기 묻을 수는 있어. 그러면 곧 다른 별식물이 자랄 거야. 별식물이 또 자라 별이 되어서는 그 별을 하늘에서 보게 될지도 몰라. 참! 아직 분필이 좀 남았지? 여기에도 뭔가 적어놔야겠어. 내가 이 자리에 없을 테니. 너는 날 기억 못하겠지만 너한테 하고픈 중요한 말이 있어. 나는 내 친구였던 너를 알아. 나는 항상 별을 볼 거야. 너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릴 거야. 끝났다. 이걸 좀 놓쳐버렸네. 좀이요? 여기는 흙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빚고 와서 말한 것뿐이야. 다시 말해, 핑계겠지? 뭐, 그니까 우린 저걸 언제나 고칠 수 있으니까요. 어, 맞아!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지. 건물의 모든 옥상 아니면 지붕에 흙을 둘 수도 있어. 에휴, 나도 여기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믿어지지가 않네요. 응? 높아서? 그죠, 그죠. 당신이랑 같은 곳에서 계속 지내던 날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매트, 우린 지금도 같이 있잖아. 아니요, 같지 않아요. 두 연구소가 같은 위성에 있긴 해도
매일 밤 같은 옥상 위나 바닥에서 퍼질러 자는 거랑은 확연히 다르잖아요. 난 말이에요, 막 자려고 누웠을 때 당신이 그 먹 같은 식물들이랑 대화하는 소리를 듣는 게 그립다는 거였다고요. 너도 잘 알겠지만 매트, 식물은 정말 훌륭한 청취자가 되어 너한테 많은 걸 일깨워줄 수 있을 거야. 대체 뭔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있어야죠. 뭐라는 거예요? 왜 항상 나를 식물이랑 비교하는 건데요? 하긴 네가 그 소리를 듣기라도 했으면 너도 알았겠지? 에이, 못 믿겠어요. 당신 말은 못 믿겠다고요, 렐레. 빨리 가요. 그 애 부팅 시켜야 하잖아요. 너 방금 그 애라고 했어? 네가 그 얘기를 먼저 꺼내다니. 맙소사, 네가 그랬다는 게 오히려 믿기지 않는걸? 오늘 밤에 캐서롤이나 만들어. 뭐라고요? 캐서롤 만들기를 벌칙으로 하자고 한 적이 있었던가요? 당신은 몇 달 전부터 그랬으면서 왜 나만 콕 집어요? 릴리, 당신은 도대체 아이러니라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리겠어요. 에이, 만지 좀 마요! 만지지도 말라고요! 당신이 묻히고 다니는 흙먼지가 얼마나 많은지는 알기는 해요? 릴리! 심하기는